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핵튜브 이가입니다. PC의 핵심 부품인 CPU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메인보드를 현재 사용 중인지, 현재 사용 중이 아니라면 그에 맞는 메인보드를 어떤 것을 구입해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는 컴퓨터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새로 조립할 때도 마찬가지죠. CPU에 맞는 메인보드 고르기에 앞서 이 영상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므로 내용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빠지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전문가분들은 뒤로 가기 부탁드릴게요. CPU 소켓이란 메인보드에 CPU를 꽂는 일종의 트리인데요. CPU의 종류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CPU 규격과 같은 규격의 소켓을 가진 메인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잠깐, 소켓의 규격이 같아서 물리적으로는 CPU를 장착할 수 있는 메인보드라 해도 메인보드의 세부 칩셋이 CPU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차후에 칩셋에 대해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PU의 소켓과 메인보드가 지원하는 소켓을 맞춰보면 되는데요. 인텔 CPU의 소켓은 현재 2066, 1151, 1151 버전 2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AMD CPU의 소켓은 TR4, AM4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옛날 세대 CPU와 메인보드도 같은 방법으로 소켓을 맞추면 됩니다. 요렇게 CPU 스펙의 맨 앞에 보면 보통 소켓이 있고요. 메인보드도 요렇게 소켓이 나와 있으니까 소켓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서 괜히 겁먹고 나는 몰라요 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사천성 아시죠? 사천성. 같은 그림 맞추는 거. 그것처럼 같은 소켓인 CPU와 메인보드를 고르면 됩니다. 참 쉽죠?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